NPC 소년주의 간이역에서 삼계탕 닭다리를 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버기카 레이스가 펼쳐져 긴장감을 유발한다. 경기에 앞서 소유진은 셋째 낳고 처음 운전하는 거다며 다소 겁먹은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경기가 시작되자 온몸으로 디디는 흙탕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내며 거침없이 질주. 수준급 운전 실력을 선보여 반전 매력을 뽐내 간이역 대표 드라이버 김중현과 에스를 만점 버기카 대결 결과를 기대케 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백양사역에서 마지막 열차를 맞이하고 뒤늦게 숙소에 도착한 소년주와 임지연은 김준현과 소유진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유진의 오인행국을 맛본 김준현은 내가 할 걸 그랬네 라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소유진 역시 불편한 심기와 서러움을 토로하며 끝내 눈물을 보인 것. 결국 촬영장을 박차고 나간 김준현의 발만 동동 구르던 소년주와 임지연은 다급히 김준현을 따라 나섰다는데 돌발 행동의 연속, 모두를 놀라게 한 일촉즉발 소유진과 김준현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의 전말은 이번 주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삼계탕에서 사찰 음식을 넘나드는 역댄저스의 여름철 몸보신 먹방 또한 이번 방송의 기대 포인트. 연예계 대표 요새남 김재원은 나는 흉내만 내는 거지라며 겸손 모드 발동도 잠시 김치 볶음을 곁들인 새로운 스타일이 감자전으로 역댄저스의 식욕을 돋웠고 간이역 메인 셰프 김중현 또한 가마솥으로 북 끓인 삼계탕을 선보이며 무덤이 잡는 보양식 먹방으로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의 특별한 초대로 백양사를 찾은 역댄저스는 자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철 밥상을 대접받아 이목을 끈다. 제철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사찰 음식의 역댄저스는 존경을 표하며 정관 스님표 건강밥상 폭풍 먹방을 펼쳤고 특히 김준현은 이렇게 먹으면 200살까지 살 것 같아라며 극찬해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한편 백양사역의 자연의 소리를 담아 ASMR 존을 선물해주기로 한 역댄저스는 ASMR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 설치와 꾸미기에 돌입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다. 특히 소유진은 전문가 못지않은 꽃꽂이 실력을 뽐내며 금손 인증에 나섰고 그녀의 손끝에 탄생한 화사하고 풍성한 꽃꽂이에 역댄저스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특급 보양식 먹방과 한여름 귓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백양사역의 ASMR 존은 오는 10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